네, 안녕하세요, 콩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닥치는 대로 해루질 3탄입니다. 자, 처음에 닥치는 대로 해루질에서 라면 끓여 먹기로 해서 돌개 새끼가 내 발을 처음 물었죠. 두 번째는 닥치는 대로 해루질에서 크림 파스타를 먹어보자.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맛있는데 안 파는 거 뭐가 있을까? 굳이 이거를 먹어야 하나라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바로 해물 햄버거! 자, 그래서 해물 패티를 만들어서 햄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베르. 자, 그러려면 해루질을 하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아, 롯나 추운데 해물탕이나 끓여 먹을걸.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1월 1일, 저기 뭐야? 뭐야, 저 갈매기 새끼들 롯나 많네? 나한테 공격한 거 아니겠지? 자, 오늘 1월 1일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방파제에서 조심히 갈게요. 방파제 아시죠? 항상 조심히. 영상 찍을 때마다 이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만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명이서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한 명 빠지면 한 명이 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 혼자 왔어요. 와, 오늘 물도 많이 빠져있고, 오늘 괜찮다. 꼬치 씻어줘야지. 꼬치야, 그래, 씻기자. 추하기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돌개 같은 거 몇 마리 잡으면은 이제 살 발라내가지고 패티로 먹으면 아주 레꿀 맛이겠죠? 야, 오늘 물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오늘 돌게 나오겠다. 일단 여기 물 살짝 받아줄게요. 애들 살아있어야 되니까. 전 싱싱한 거 좋아하거든요. 자, 여기 돌 한번 들쳐보겠습니다. 자, 이런데 뭔가 돌게가 있을 만한 돌인 것 같은데. 없지. 바로 돌게가 나오면 안 되지. 재미없지. 여러분, 이 돌 롯나 큽니다. 이런 거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면 바로 허리 나가서 남자 삭제. 들어보자. 돌게 없고 여기 쫄짱게 한 마리 있다. 자, 이런 돌 없지. 이 슬슬 나와줬으면 좋겠긴 한데. 자, 여기도 쫄짱게. 자, 쫄짱게. 아니네, 버려. 자, 일단 잡아볼게요. 사이즈는 뭐 나쁘지 않아요. 얘도 이제 삶아가지고 으깬 다음에 바로 패티 안에 넣으면 개꿀맛이게 쪼버려. 자, 여러분, 이 돌 사방이 막혀있는 이 돌입니다. 자, 이 돌 로져버릴게요. 돌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돌게 없다. 라떼다. 돌게야? 돌게야, 어딨니? 돌 개새끼야? 자, 그러면 이 우렁, 일단 우렁 한 마리 채취. 얘도 없어졌네. 우렁마저 날 버리네. 돌개다. 돌개입니다, 여러분. 돌개. 이 새끼 롯나 또 어디로 숨었어? 아, 개새끼. 저기 있다. 저기 안에 지금 틈에 숨어 있죠? 일단 발로 밟을게요. 놔. 오케이. 자, 여러분, 벌써 돌개 한 마리 득템했습니다. 오늘 야, 구멍 내지 마. 나 진짜 구멍 내면 바로 동상 손가락 삭제. 뽀찌야, 나와라. 거기는 사실 괜찮아. 구멍만 뚫지 말고 살만 물지 마. 자, 이 녀석 바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좀만 더 들어가면 살이다. 잘했어. 거기 뒤집어져 있어, 레끼야. 돌게 한 마리만 더 넣자. 돌게 두 마리면 충분하거든요. 이 돌 안에 100% 돌게인데, 이거 돌 크기 보세요. 이거 들다가는 바로 어머니 속상해. 저기, 뭐야. 아이고, 저 개, 저거 아주 맛있는 집게를 버리고. 아이고, 저기 댐져버려 있네. 미니갠데, 꺼내볼게요. 일로 와, 이 새끼야. 자, 이 녀석도 바로 던져서 킵. 아이, 돌 개새끼 화가 엄청나게 났네. 어쩌라고, 여기 있어. 오오오오, 라떼 뻔했네. 뽀찌 자리다. 뽀찌 여기서 기다려. 자, 오늘 여기 있는 돌 다 디빌 거예요. 자, 이 돌엔 없고, 이 돌도 없고, 이 돌은 아우 들리지가 않아. 리발. 아, 라떼다. 여러분, 새해부터 벌써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에서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아, 이 쫄짱게 한 마리 더 있다. 반갑다, 이 레끼야. 아주 반가워. 너무 작구나. 집게가 너무 귀여워. 그러면 만만하니까 킵. 여러분, 일단 손쉽게 딸 수 있는 고등 먼저 딸게요. 고등. 고등은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방파제 밑에 있죠. 놀러 오셨을 때 참고하세요. 방파제 밑에 널려있어요. 없네. 고등아, 고동 새끼야. 야, 너 그때 그 해루질할 때 그 불가사리 아니야? 얘 왜 여기에 하나 머리통이 날라갔네, 이거? 재생되고 있구나. 재생되지 말고 물수제비. 자, 여러분,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고등들 있죠? 자, 이 녀석 떼줘야 돼. 야, 붙지마. 그렇지. 여기다 킵. 여기 또 바로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 자, 세 마리. 아이고, 여기 군소들 보세요. 아이고, 째까내라. 아이고, 한번 만져보자. 아이고, 작아라 버려. 보랏빛. 아, 루겨버릴라. 자, 여기도 고등. 아, 크다. 고등은 10마리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4마리 한 손에 쥐고, 5마리? 얘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야, 군소야, 여기 물 있는 데서 살아야지. 야, 내가 니 살렸다. 나는 뭐 누가 여기 와서 마이구미 처먹고 여기 버린 줄 알았어. 그 와중에 6마리. 뭐야? 왜 6마리인데 왜 손에 3마리 밖에. 헌터 팡레끼 이거 개끼부리다가 다 떨궜네, 리발. 와, 얘 고등 크다. 고등 보이세요? 와, 역대급 사이즈인데 안에 없네 버려. 뒤진 거였구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고등들이 물이 빠졌을 때 못 내려와가지고 여기 갇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싹 말라있죠. 물 줘야지. 그리고 가져가야지. 자, 여기 고등입니다. 고등 큽니다. 큰데 소라 개새끼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발 고등이길 부탁이다. 오케이, 로둥. 아가리 닦고 있죠? 나머지 고등들 킵. 뭘 떼야 될까요? 그렇죠, 사과쪽에. 오늘 칼을 안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자, 바로 짱돌입니다. 짱돌. 요 짱돌로 요렇게 잡아서 이쪽에 싹 걸터 안고, 여기 다리 살포시 요조숙녀처럼 닦고, 돌팔매질. 돌팔매질. 오케이, 여기 한 마리 떼졌다. 라카 쪽에 한 마리 개. 위에서 아래로 돌팔매질. 돌팔. 야, 아이고, 잘 가시게. 위에서 아래로.
우와 마스터했습니다. 마스터했어요. 라카 쪼개들 다 뒤졌어요. 보세요. 봐봐. 한 번에 돌팔매질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리발 안에. 자, 이 녀석도 위에서 아래로 돌 아래로 찍어. 아유 이 새끼 안 되겠다. 미안해. 그냥 죽여버리기만 했다. 여러분 얘네 진짜 큰데요? 근데 너무 말라있네. 내 손에 물기 있으니 적셔줄게. 혈색 돌아온다. 그때 조져. 얘네 화석이니? 론나 안 되진다. 그게 개큰데. 커다란 녀석 한 마리만 더 뗄게요. 오케이. 아 힘을 론나 주면 되는구나. 힘을 론나. 미안해. 미안해. 죽여서 미안해. 안 가져갈게. 야야야야 아직 건들지도 않았다. 먼저 화내지 마. 지금 건드려야지. 자, 여러분 이제 미니게 몇 마리 잡고 돌 개새끼 한 마리에서 두 마리만 잡아보고 집으로 이제 복귀하도록 할게요. 일단 미니게 먼저 조지자. 벌써 미니게 나왔죠? 아 집게 보세요. 아 실하다. 집게 참 통통해. 맛있겠다. 근데 여러분 얘네는 삶아 먹으면 롯나비려요. 튀겨 먹어야 돼. 요버려. 이 새끼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지 이래끼야. 운 더럽게 졌다. 잘 가. 물고기다.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절대 못 잡기지 알아요. 근데 손부터 나가는 걸 어떻게? 아이씨 정 떨어져 꺼져. 뭐야? 아이씨 바다뱀인 줄 알았는데 이 배도라 치새끼. 배도라 칩니다. 잡아볼게요. 얘는 좀 둔해서 잡을 수 있어요. 뭘 두뇌에 순간이동을 해버리는데 거의 손오공급이네 이 새끼. 여러분 라떼입니다. 물 들어와요. 아까 돌 개새끼가 이거 찝었나 보다. 그 와중에 너 군소 발새끼 롯나이프다. 개귀엽다. 안 건들게. 그냥 볼게. 더듬이 하나만. 야 노래미를 손으로. 아니 아직 정 안 떨어졌어요. 아직 저기 있잖아요. 노래미를 뒤에서 손으로 롯나. 아, 정 개 떨어진다 저 새끼. 미니게 한 마리만 잡읍시다. 아, 나왔다. 이 새끼 숨어 있었구만. 아주 야 물지마. 아니 물어 물고 있어. 지금 여기 떨궈줄게. 버려. 쌍저거 버려. 자 여러분 오늘은 성게를 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성게 지금 알 처리 안 내려서 알이 없어요. 괜히 까봤다가 지금 저는 성게 연쇄살인마 되는 거예요. 아니 살성마. 뭔 개소리야. 바로 돌게 사냥 갑니다. 저 뭐야 해삼이야? 와 여러분 또 득템합니다. 득템. 저기 해삼 보이세요 사이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살이 롯나 짧은데? 와 여러분 또 해삼 득템. 청해삼인데 크기가 작아요. 제 거보다 뭔 소리야. 버리자. 보셨죠? 와, 제가 해산문이 진짜 좋아요. 해산문이 살면서 해산문 좋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 저 새끼 뭐야 물고기 저 새끼 저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와 이 새끼 뭐야? 제발 잡혀주라. 부탁해 한 번만 잡을 수 있어? 아직 정 안 떨어 정 떨어졌어. 아까 처음에 돌개를 잡았던 곳으로 갈게요. 돌개다. 야 바로 밟았습니다. 바로 밟았어요. 나와. 너 물지 마. 오케이요. 오이 개놈 새끼. 오케이 맨 돌개 새끼. 야 싸우지 마. 경고한다. 싸우지 마. 야 또 똑같은 놈들 또 지랄한데. 야 해삼 내 거야. 해삼 건들지 마. 자 여러분 그럼 바로 이 녀석들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론은요 너네 라떼서요. 자 이렇게 해서 해산물들을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새끼 넘어가자. 다시 넘어가자. 자라라. 근데 지금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씻어줘야 되는데 씻다가 제가 돌 개새끼한테 손가락이 또 처물려서 피가 쪽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일단 얼려주도록 할게요. 얼려지자. 금방 끝나. 들어가. 저희 잡아온 녀석들을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자. 라상라 탁 프리즈 들어가 닫자. 자 여러분 다 얼려진 해산물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자. 다 리졌니? 닫자. 하나의 세트로 다 꽝꽝 얼어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돌게 있고 여기 해산물 안 올릴라 했는데 그냥 같이 여기 넣어버렸네. 얘 얼리면 어떻게 먹지?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들을 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얼리고 녹이고 별개 리라를 다 해야 만들 수 있구나. 녹이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녹았으면요 목욕시켜줄게. 조지자. 자 여러분 근데 해산물 제가 진짜 모르고 얼렸거든요. 근데 이 색깔 보세요. 이거 곰팡이 아니에요? 곰팡이 말고. 죄송한데 카키색 좋아하는데 얘는 못 먹겠어. 진짜 미안해. 잡아오지 말걸. 저 멀리 꺼지자. 사카 쪽이나 이런 고둥들은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여기 따로 저 멀리 꺼져. 이 돌 개새끼들과 쫄창 개새끼들은요 양치시켜줄게. 치카푸카 입도 눈도 귀도 뭔가 이렇게 팔락하게 살아있는 것 같다. 뒤졌어요. 바로 다음 내끼 와다다다다다다. 와 얘는 배가 왜 이렇게 검은색 더럽냐. 너 왜 검해. 나 씻었으면요 이 돌 개새끼들을 쪄줄 거고요. 고둥들과 미니개들을 삶아줄 거고요. 내 삼새끼는 버릴 거예요. 미안해. 너네 롯나게 뜨거워지러 가자. 자 왼쪽은 찜기, 오른쪽은 삶은 물입니다. 오늘 동시에 쌍 파이어 에그 할 거니까 아니 에그래 파이어 할 거니까 부탁한다 베프야. 진짜 고맙다. 오늘은 잘해줄게. 파이어. 쌍파이어 롯나 힘내네. 베프 똑바로 이래라.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로둥 라카 쪽에 쫄짱 개새끼 먼저 입장. 자 과연. 자 그리고 돌 개새끼 두 마리를 가지런히 놓여진. 자 과연.
푹 쪄주고 푹 삶아주자. 자, 여러분 삶는 거는 금방 삶는데 찌는 거는 오래 쪄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있잖아요 그 비브리오 폐혈증 그만하라고요 계속 할 거예요. 턴 오프 삶는 거 이제 그만 다 됐다잉. 얘는 라가리어로 소금 라가리 봉쇄. 턴 오프 너도 다 된 거 같은데 찜기야. 와 이 개놈 새끼 비주얼 보세요. 와 연기 좀 그만 뿜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주 잘 익은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보시면 고등들 제가 따로 손질해서 이렇게 빼놨고요. 삭가초 애들 굉장히 미니미니한 전복 같죠. 자 근데 얘를 잠깐 제가 하나 빼놨는데 이거 뭐야? 아 이 내장 이 더러운 새끼 이거 버려. 삭가초의 위에 보시면은 동그란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내장이에요. 이거 빼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요. 빠지고 개버려. 어 뭐야? 달랑달랑 거리지 말고 꺼져. 고등도 보시면 끝에 이렇게 내장이 딸려 있습니다. 자 얘도 떼서 버려. 자 이게 많이 먹으면요 럴사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럴사를 책임지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자 그리고 이 개들 집게들 있죠. 이거 다 떼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등껍질도 이렇게 분해해줄게요. 자 원래 등껍질이 밥 비벼면 맛있다고 하는데 얘 밥 한 세 알 들어가게 다 버려. 자 이렇게 다리도 다 떼버렸어요. 돌개 손질 바로 보여드릴게요. 차고 흘러 넘쳐서 살이 튀어나왔어. 걷어내자. 자 여기 보시면 성별 껍데기 있죠. 성별 껍데기를 뜯어줍니다. 그럼 여기 롱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쪽에 손을 넣고 갓발을 이렇죠. 자 이렇게 하면 손질 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살만 적출할 거예요. 살만. 와 개맛있는 냄새 난다 추베르.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얘들 어떻게 하느냐 따라와. 자 여러분 제 영상에서 처음 보시죠. 제가 해산물로 패치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롬나 갈아 넣어야지. 먼저 라카 쪽에 뒤지러 가자. 로둥 롤짱개 물 개새끼 시체들 아니 장기들. 믹서기에 해산물 넣는 건 처음이에요. 갈아볼게요. 갈아. 오우 쉣 이 라카 쪽 애들이 통통 튀어버리네. 리질라고 물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리발 아구 쌍놈 새끼. 물 조금만 넣자. 조금만. 너무 조금인데? 바다 아야! 비주얼 보세요. 이 햄버거라고 다 맛있다는 편견 가지지 마세요. 달린 해산물을 여기 넣을게요. 와 이 개쉣 이거 보세요. 이제 펀치. 자 여러분 근데 이 정도로는 패티를 사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조금만 추가하자. 그리고 밀가루를 조금만 넣어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좀 저만의 필살기인데 허브 솔트 라떼다 허브 솔트 다 썼다 이거. 자 그리고 반죽합니다. 조져 펀치 다질 때 펀치 고기 좀 더 넣을걸. 왜냐면 지금 고기의 비중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해물이에요 이거. 해물. 어우 만지면서 토할 것 같은 건 처음이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해야지 펀치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으면요 버리고 있자. 자 여러분 근데 이 녀석을 바로 후라이팬에 구우면 아마 사방에 퍼져서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튀길 건데 튀기려면 이게 필요하죠. 달달 롬나비벨 여기 담궈. 계란 너무 많이 남는다. 여기 잡아서 올려야겠다. 이렇게 튀김가루에 묻힙니다. 두 개 너무 많이 남아버렸는데 군소라도 튀겨 먹겠습니다는 구라예요. 리발 절대 안 튀겨 먹어. 저랑 패티 굴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어너너너너너너너 마지막으로 파이어 해산물 콜라보 레지고기 입장.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과장 안 하고 불가사리 튀길 때 냄새나요. 라떼인 것 같은데 뒤집었거든요. 저거 그 어묵 아니야? 어묵? 여러분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큰 햄버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패티가 만들다 보니까 롬나 작아요. 그래서 로닝빵 위에 롬나 싱싱한 양상추 테리야키 소스 껍질 뜯다가 망한 치즈 베이컨 라요네즈 그다음 해산물 패티. 여러분 패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뚜껑 덮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산물 램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뭐 이거 긴 말 필요 있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수제버거 같다. 수제버거 맛은 아마 디진버거일 수도 있어요. 자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베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티 냄새가 약간 돼지고기 생선 냄새가 나요. 근데 부수기제가 좋아요. 자 보세요 안에 마요네즈 데리야끼 이거 반칙이죠. 아 추베를 침 바로 나온다. 와 여러분 패티 안에는 조금 솔직히 극혐이거든요. 보시면 일반 저희가 먹는 햄버거의 패티 색이 아니에요. 회색이에요 회색. 근데 맛은 진짜 좋아요. 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오! 와 개딱딱해요. 안에 개껍질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맛 자체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 그냥 어묵 맛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묵은 생선이랑 이런 거 갈았는데 저는 거의 갑각류랑 고동을 갈았어요. 생선은 없어요.
고동이나 사카 쪽에 그 약간 비릿한 맛 있죠? 그거는 하나도 안 나요? 네, 여러분 진짜 조금 남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냥 햄버거 사 먹을래요. 이거 만드는데 지금 1시간 반 걸렸어요. 리발. 나중에 이런 것도 해 먹을 때 해산물만 완벽하게 갈아주면 돼요. 지금 강냉이 다 나갈 것 같거든요. 아, 마지막이다. 그래. 진짜 닥치는 대로 회로 조리 컨텐츠는 지금 죄다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닥치는 대로 회로 조리 햄버거를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바다에 놀러 오셨을 때 닥치는 대로 회로 조리해서 햄버거를 만들어 보지 마시고요. 그냥 사 먹으세요. 맥아이드 버킹 로에리아가 제일 맛있어요. 자, 그리고 닥치는 대로 회로 조리라고 했는데 왜 군소는 안 잡으시나요? 라는 말 하셨는데 군소 컨텐츠는 따로 제가 지금 빼두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군소 새로운 스팟을 알았잖아요. 웃을 게 아닌데 라떼인 건데.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팡요. 저 뒤에 쓰레기는 저거 언제 치우냐. 라떼네.